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세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극세사 혼자 하시는 거군요. 네, 오늘은 혼자. 다음에 이제 밀폭대 허준 씨 불러서 제가 하려고. 허준 씨 바빠요. 제가 이렇게 아무 때나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소개할 극세사는 무슨 내용인가요? 아, 지난번 탑건 매버릭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영화에서 본 그런 실사판 작전이 있었다고. 오늘은 그 실사판 작전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그 영화가, 이 탑건 매버릭이 이 오늘 소개해 드린 이 사례에서 아마 강한 모티브를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1981년에 있었던 이 작전은요, 이스라엘이 이라크에 건설 중이었던 원자로를 전폭기를 동원해 파괴한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은요, 바빌론 혹은 오페라 작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탑건 매버릭의 실사판 오퍼레이션 바빌론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전의 배경부터 좀 봐야겠죠? 네, 1970년대 초부터 이라크를 통치한 사담 후세인은요, 핵무기를 제조해서 이라크를 중동의 패자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가 찾은 최고의 파트너는 프랑스였죠. 이라크에 제공되는 원자로는요, 프랑스에서 설계된 오시리스 원자로를 베이스로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시리스하고 이라크 이 두 단어를 이제 합해서 이 원자, 새로운 원자로 이름이 뭐였냐면 오시라크라고 이렇게 불리게 됐어요. 오시리스 플러스 이라크, 그래서 오시라크. 근데 이라크에서는요, 오시라크라고 안 불렀고 공식 명칭으로 타무즈1이라고 불렀어요. 아무튼 이 오시라크는요, 바그다드 남부 근교의 알투에이다에 건설될 예정이었습니다. 알투에이다는요, 이 오시라크 원자로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오래전에 소련과 이탈리아의 기술 제공으로 건설된 핵 관련 시설도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알투에이다에 있던 여타 핵시설들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 확보가 가능한 시설이 아니었어요. 오직 프랑스에서 제공한 연구용 원자로인 타무즈1, 즉 오시라크에서만 제조가 가능했습니다. 사담 후세인은요, 이 오시라크의 도입과 이를 통해 획득하려는 핵무기가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히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제4차 중동전에서 전세가 불리해지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제리코1 탄도미사일과 A4 스카이호크 공격기로 아랍 국가들에 대한 핵공격을 기도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사담 후세인은 1979년에 이 사실을 거론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죠. 그래서 이 오시라크 원자로의 도입이 공공연한 핵 보유국인 이스라엘에 맞서기 위한 것임을 공언합니다. 1980년에도요, 후세인은 군 장병들을 모아놓고 이러한 연설을 합니다. 이라크군은 이스라엘로부터 팔레스타인을 해방시켜야 한다. 사실 이라크하고 팔레스타인은 별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이건 뭡니까? 이집트에 이어서 이라크가 중동의 패자가 되겠다는 얘기였죠. 일이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은요, 이라크의 이 오시라크 원자로를 현존하는 최대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이라크의 연구용 원자로 획득을 차단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외교적 해결 방법부터 암살 그리고 폭격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하죠. 초기에 이스라엘은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조치 중에 관계자의 암살을 먼저 시도합니다. 근데 그 이 관계자의 암살 경우는 이미 예전에 이집트의 나세르가 살아 있었을 때, 한참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때 나세르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이 이 이집트의 탄도미사일 배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서 검토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관계자의 암살이었어요. 그걸 그때는 검토만 했었는데 이번엔 써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먹었냐? 실제로 프랑스가 이라크의 원자로를 이전하기 전까지 관계했던 주요 인사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음을 당합니다. 당연히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모사드가 개입했다는 심증은 아주 강하죠. 강한데 문제는 뭐냐? 결정적인 물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1980년에 오시라크 핵시설 관련 협력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이었던 이라크 핵개발 책임 과학자였던 이집트 출신의 야히야 알 마샤드가 호텔방에서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근데 뭐 변사체를 보니까
완전 두개골이 쪼개져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네요. 그리고 이 사건의 목격자가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프랑스인 매춘부 마리 클로드 마갈이었는데 이 사람이 사건을 목격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해결의 열쇠였어요. 이 여자가 증언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증언을 하기로 한 전날, 증언하기 전날 느닷없이 파리 시내에서 의문의 뺑소니 교통사고로 역시 마리 클로드 마갈도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시라크 핵시설의 건설에 관여하는 프랑스인 기술자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괴한들에 의해 공격당하는 살인 미수 사건이 벌어졌고요. 역시 같은 날 이라크 핵플랜트 건설을 담당한 이탈리아 스니아사의 로마 사무실에서도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정황상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이스라엘이 저질렀다고 밖에 할 수 없죠. 근데 증거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음지에서만 행해지는 음험한 공작들 뿐만 아니라 양지에서 이루어지는 외교적 노력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핵무기 보유 의도를 처음으로 감지한 게 197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976년부터 1979년까지 이스라엘은 이라크에 대한 핵기술 협력 제공을 중단할 것을 프랑스한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아주 총력을 기울이죠. 하지만요, 프랑스는 이를 무시하고 이라크와의 핵 협력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프랑스는 뭐라고 했느냐? 이라크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서명한 나라라는 점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요청을 묵살합니다. 그런데요, 당시 이스라엘 수상이었던 메나함 베긴은요, 이렇게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과도 충돌을 했습니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에제르 바이츠만의 반대에 직면하게 된 거죠. 에제르 바이츠만은 나중에 이제 대통령까지 되는 사람인데 아주 막강한 실력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반대를 했다고. 왜냐하면은 이 사람도 사실 에제르 바이츠만도 매파였어요. 근데 너무나 이스라엘이 매파적인 그 방향으로 나가니까 전 세계에서 너무나 많이 적이 생겼었거든요. 완전 국제 왕따가 됐었다고 이때. 그래서 바이츠만이 더 이상 이런 방법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강력하게 반대했었는데 1980년 8월 28일에 국방장관에서 해임됩니다. 또한 훗날 이스라엘 수상이 된 시몬 페레스 역시 오시라크 핵설 공습 계획을 반대하죠. 그러니까 이 백인 수상이 너무나 많은 반대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당초 계획되었던 오시라크 핵시설 타격 계획을 연기했죠. 그리고 이 연기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프랑스 대선이 있었거든요. 당시 프랑스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프랑스와 미테랑이 이제 새로운 대통령 후보가 됐고 그 다음에 기존의 대통령이 누구냐면 지스카르 데스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선을 노렸죠. 근데 이제 백인이 생각한 거예요. 미테랑이 만약에 새로운 대통령이 된다면 이라크의 핵 개발 계획을 동결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지하는 게 미테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건 뭐 카더라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백인은 미테랑한테 승부수를 던졌었죠. 그리고 이 지스카르 데스탱은 사실 그 이라크 핵 협력을 주도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프랑스의 주요 수출 품목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기였어요. 그 무기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프랑스의 한 축이었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원자로 수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스카르 데스탱이 이 계획을 완전히 막 밀어붙였었죠. 그리고요, 대선 결과 백인의 예상대로 미테랑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미테랑이 백인한테 통수를 치죠. 미테랑 역시 전임자였던 데스탱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이라크와의 핵협력을 지속했죠. 더욱이 이 무렵이 되니까 이라크의 핵무기 보유 능력 확보를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브라질은요, 이라크와 우라늄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같은 서방 국가들도 이라크와 관련 계약을 체결합니다. 미국 역시 이라크가 아무리 늦어도 5년 안에 원자폭탄 여러 기를 제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죠.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외교적인 해결이 물 건너갔다고 판단합니다. 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취한 행동이 있었나요? 네. 일단 이스라엘은요, 국제 여론을 자국에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이스라엘 행정부는 바그다드 근교에서 핵시설을 건설 중인 프랑스를 맹렬하게 비난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외무부도요, 주 이스라엘 프랑스 대사를 통해서 프랑스 정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죠. 근데 이거는 뭐 쉽게 말해서 요식행위예요.
진짜 조치는 따로 있었죠. 이스라엘 수상 100위는 이미 1979년에 이스라엘 공군 수뇌부에 이 오시라크 원자로 타격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군이 보유하고 있던 F-15AB 전투기는요, 원거리까지 비행이 가능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 이게 이 F-15AB는요, 당시 이게 제공 전투기였어요. 그러니까 공대공 전투가 주 임무였단 말이지. 그래서 지상 공격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핵시설 타격에 투입하기 힘들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시라크 핵시설 타격에는 대지 공격 무장 탑재가 가능한 F-4E를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공습을 시도했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타격에 투입한 F-4E 전투기들에게 이란 공군의 도장과 이란 공군의 마크를 그려넣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 1980년 9월 30일 이란 공군 도장을 한 두 대 F-4E 전투기가 오시라크 핵시설 파괴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폭탄까지 떨어뜨렸어요. 폭탄까지 떨어뜨렸는데 이게 주변 시설에 다소 피해를 준 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원자로 본체 공격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라크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그렇죠. 오시라크 핵시설을 공중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방공 무기가 증강되기 시작합니다. 이 오시라크 원자로 주변으로.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요, 1980년 초에 미국으로부터 수령한 F-16을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F-16은 단거리 전투기인데 문제가 없었나요? 예, 이게 좀 경량급 전투기 때문에 이제 항속거리가 그렇게 길진 않은데, 그래도요, 별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시라크 핵시설 공습에 8대 F-16A 전투기를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F-16A 전투기를 운영하는 117 비행대대하고 110 비행대대에서 각각 4대의 F-16A 전투기를 차출했죠. 그리고 시나이 반도에 있는 엘리아트 기지에 전개합니다. 그런데 이제 피디님이 물어보셨잖아요. 이게 워낙 F-16 전투기가 이게 장거리 전투기 아니라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돼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이 F-16 전투기에 보조 연료 탱크를 적재했는데 이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보조 연료 탱크 투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이라크까지 가요. F-16이 보조 연료 탱크를 달고. 근데 오시라크 상공에 도달해서 이 보조 연료 탱크를 분리하고 이제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보조 연료 탱크를 이제 분리하려면 이 3번 스테이션과 파일런 3번하고 파일런 7번에 있는 폭탄을 투하하고 나서야 보조 연료 탱크를 분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습에 투입될 F-16A 전투기들은요, 오시라크까지 원거리를 비행한 동안, 그것도 어떻게 비행하냐면은 이제 적정 고도로 비행하는 게 아니라 그 지상에서 50m 정도로 초저고도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 그때 그거 뭐 봤어? 그 탑건 매버릭하고 비슷해요. 초저고로 날아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네들도 이렇게 날아가야 됐었거든. 그런데 이렇게 이미 텅 빈 보조 연료 탱크를 탑재한 상태에서 비행해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시라크 닿기 전에 이미 보조 연료 탱크에 연료를 다 소진하거든요. 그럼 미리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럴 수가 없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료가 바닥나버린 보조 연료 탱크를 달고 계속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항력만 증가시켜요. 그래서 오히려 원거리 비행에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F-16A 전투기를 무려 1100km나 비행시켜야 하는 이스라엘 공군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할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연료가 필요하냐, 여러분 생각, 이게 또 있어요. 왜냐하면 폭격을 하고 나서 만약에 이라크군 요격기들이 오면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도구 파이팅을 절대 못한, 왜냐면 여러분 도구 파이팅 하면은 연료가 팍팍팍팍 달거든. 그러니까 폭탄만 떨어뜨리고 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보조 연료 탱크까지 이렇게 큰 걸 달고 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해결책이 요원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타 공대공 무장 없이 폭탄만 달고 간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라크 원전 공습 작전에 행동 반경이 긴 F-15A 전투기 6대를 호위기로 차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한마디로 F-16에는 전혀 공대공 무장을 탑재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이라크군 전투기들하고 만나면 기관총으로 이제 싸워야 되는 미사일 없이. 그래서 F-15A 전투기가 나가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계획이 효과적이었을까요?